기드온의 나팔 소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긴 했지만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밀 이삭을 털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가 기드온에게 말을 걸었어요. 위대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보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 낯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에게 말하였어요. 그래, 네 힘으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라. 너는 천만 병사라도 한 사람 해치우듯이 할 수 있으리라. 저 같은 농부가 무슨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미디안 병사들을 틀림없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오라고 일렀어요.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염소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천사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빵과 고기에 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에 불이 붙더니 빵과 고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림없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눈을 들어보니 어느새 천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곤 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려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을 틈타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서겠다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진을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나가 물을 먹게 하여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병사만 남게 하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겨우 300명의 병사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일까?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빈 항아리와 나팔을 나누어 주었어요.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300명을 100명씩으로 나누어 미디안 진지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뒤쪽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기드온이 마침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밤하늘에 때 아닌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손에 든 항아리를 힘껏 내던지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높이 쳐들었어요. 하나님 만세! 기도 만세! 우렁찬 외침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었어요. 미디안 병사들은 놀라 진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병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 게 분명해! 미디안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인지라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어요. 미디안 병사들은 자기네들끼리 서로를 찌르고 베고 죽였습니다. 거름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기드온은 급히 사람을 보내 돌려보낸 병사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뒤쫓으라고 명령했어요. 무려 12만 명의 미디안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 후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